저희 눈과 귀 뿐만 아니라 네 이런 마음까지 같이 만족시켜준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잘 즐겨 계신가요? 아직 그렇게 많이 즐기지 못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? 좋습니다. 실용음악 전기연주회 싹! 다 같이 한번 실용음악 전기연주회 싹! 아예 좋아요. 자 이제 다음 무대도 같이 소개를 드릴 텐데요. 기억을 노래하는 두 남자의 사랑 발라드 박시온 이설준 학생이 부르는 이별. 요즘 날씨와 아주 어울리는 곡이죠. 우리 같이 떠나요. 박유미 학생의 야간 비해. 이게 말하다 보니까 뭔가 라디오 방송하는 그런 발조가 자꾸 되는데 네 다시 한번. 아 저희 정기 공연의 연출이었죠. 한빈 학생이 작곡한 Well Done. 작곡가가 직접 설명해 드린다고 하는데 한빈 학생 계신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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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앞으로 나와주세요.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 한번 빠르게 소개 한번 받아보고 진행하겠습니다. 네. 네 제가 작곡한 이 Well Done이라는 곡은요 가사에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서 만들었어요. 이 가사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 해가지고 과거에 떠올렸던 연인 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연인 미래에 있을 연인을 다 고민을 했을 때 그 각각의 그 케이스마다 다르게 느끼게끔 한번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. 그러한 곡입니다. 혹시 키포인트가 되는 뭐 가사가 있다던가 그런 것도 있을까요? Through the twilight 어둠 속에부터 해가지고 발성 부분을 꼽고 싶습니다. 그 이유가 이제 황혼을 지나서 새벽의 시간대가 되고 연명의 시간이 오면서 햇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 순간 그냥 그 대상을 딱 하는 그런 예 감사합니다. 네, 네 한번 박수 다시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뭔가 심오하고 네 아주 재밌는 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자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다음 곡 소개해드리고 다시 찾아뵐 텐데요. 리듬감 있는 노래로 저희의 귀를 즐겁게 해줄 매력적인 보이스 주도 학생이 부르는 엄마 마인까지 기대해 주시고요. 다시 한번 박수와 함께 시작합니다.